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순서는 우선 첫 번째, 업무 외 근무 조건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연봉, 뭐 복지, 또 고졸 채용 이런 문의도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업무 외적인 내용들에서 먼저 질문 들어온 것들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업무 관련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 만약에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같은 내용 물어보고 이러면 서로 서로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셔야 계속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변 드린 내용의 경우에는 간단한 거는 서로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진행이 더 원활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내용을 듣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신한은행 이제 현직이신데 아무래도 본인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현직자가 이런 내용을 하기는 많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용기 내서 와주신 것이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나는 누구다 신상이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신한은행에 입행을 했고, 지금 이제 7년 차 업무를 하고 있는 주입니다. 조금 모습이 좀 이렇긴 한데, 진솔하게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습은 가렸지만 가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시는 건 불편하겠지만 그만큼 내용의 컨텐츠의 질은 올라갈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신한은행 7년 차시고 얼마 전에 승진을 하셨지만 아직은 호칭이 주임님이 편할 테니 제가 호칭은 주임님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무 외 조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한데, 사실 RS직이 뭔지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면접에 대한 질문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RS직에 대해서 근속 연수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정년까지 RS직도 다닐 수 있는지. 네, 주변에 이제 보면 7년 근무하시면서 보면 어떻게 좀잘 정년까지 다니고 계신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RS직의 근속 연수는 솔직히 일반 직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현재 40, 50대 분들, 이제 저희 선임님들이나 소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뭐 작년까지만 해도 한 46살이셨던 것 같아요. 그 수석님과 같이 일도 하고 있고, 일도 했었고, 지금도 거의 40대 선임분들과도 많이 일하고 있어서, 따로 근속 연수가 짧거나 결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길게 정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직과 일반직이 이제 복지에 있어서 다르냐, 연봉은 다른 거는 알겠는데 복지도 다르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직과의 연봉 차이는 이따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나요? 복지 부분에서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선은 일반직과 RS직의 복지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연봉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뭐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2년, 일반직과 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휴가 또한 이제 뭐 13일, 저희한테 주어진 휴가가 13일인데 그 13일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고, 뭐 임차라든가 뭐 은행에서 주어지는 복지는 다 저희는 일반직과 다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쓸수 있고,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 정도 쓰죠? 2년 2년 정도 쓰겠습니다. 쓰고, 그리고 그 임차라는 거는 만약에
지방분들이 서울로 가셨을 때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던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차 제도도 일반직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신한은행 연봉이 타행에 비해서 이제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RS직은 신한은행 연봉이 많다는 건 일반직 이제 기준이고 RS직의 경우에 연봉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반직에 비해서 일단 적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타기업, 그러니까 다른 완전히 다른 직종, 유통이라던가 전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제 적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우선 주임님께서 초임이실 때 연봉을 7년 전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얼마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나요? 이거 얘기하면 좀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급이 한 150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세후 들어오는 거. 세후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상여금이나 네. 어떤 성과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네. 순수 월급만 세후로 월급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처음 대졸 초임이었을 때 150만 원이었다. 네. 네. 네, 150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타은행에 비해서 이제 신한은행이 너무나 연봉이 적다 보니까 예.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2015년도부터 그거에 대해서 일반직과 RS직에 조금 연봉 차이를 줄이고자 은행이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아무래도 그 7년 전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러면 7년 다닌 현재의 연봉?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한 4,400 후반대였어요. 아, 그래도 네. 연봉 상승률은 꽤 되는 편이 높아요. 일반직보다 아. 연봉 상승률은 정말 많이 커요. 아, 그러니까 초봉은 사실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네, 것 같아요. 세후 150만 원이면 이제 사실 은행 다니면서 교통편 비용 지불하고 뭐 핸드폰 비용 내고 이런 거 생각하고 난다면 사실 만족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 같은데 연봉 상승률은 꽤 되고 그래서 7년 차이신 현재 4,400 그건 새 전이죠? 새 전이요. 새 전.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7년 다닌 현재 4,000 중반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연봉이 그러면 첫 해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연봉이 새 전 얼마셨나요? 그래야 이제 상승 정도를 보시는 분들이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해요? 네, 대략 7년 전? 예, 7년 전 7년 대략.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00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2000 후반대에서 네네, 시작하셨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럼 2000 후반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4000 중반이면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네, 7년 전 말고 현재의 초봉 7년 혹시 현재의 초봉도 대략 들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 주실 수 있는 솔직히 이야기죠. 직원들끼리 네. 너 얼마 받아?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기는 하는데 거의 예.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 옆에 주임이 3년 차인데 3년 차가 그래도 한 3천 초반, 4천 초반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선은 그 제가 아는 이야기들을 조금 버텨드리면 다른 타 산업군과 다르게 금융권은 연봉의 상승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생산성이 저하되는 분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분들 다른 조선업이라던가 이런 것과 다르게 금융업은 어느 정도 연봉 상승률은 유지가 계속 돼요. 왜냐하면 업황이 안 좋더라도 계속 되는데 그 이유는 노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금융권은 금융권 노조가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령 신한은행 노조면 신한은행 노조 위에 금융노조라고 해서 모든 시중은행들과 금융공기업들이 연합한 노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연봉 상승률은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고, 자, 그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그 안에서 빠르게 승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면 또 연봉을 조금 올려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연봉을 빨리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RSG 같은 경우는 이제 승진 제도가 있는데, 주임 7년차부터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뭐 자격증이라는 거는 펀드, 변액보험, 보험 대리점, 보험 대리점에는 재산보험,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렇게 7개의 자격증이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승진이 돼요. 승진이 되면 그 승진에 합당한 직무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더 주게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요. 1년이면 120이네요. 네네. 그리고 네. 뭐 주임 7년차가 자동으로 승진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7년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은행에서 뭐 이런 선발해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은행은 실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정말로 뛰어나게 실적이 높거나 뭐 이런 은행 RSG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1등을 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이제 이런 주임 연차 연수에 관계없이 승진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연봉을 빨리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적을 잘하거나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자격증을 따면 자동 승진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자격증에 해당되는 건 펀드, 변액보험, 그리고 보험 대리점 안에 있는 그 구성, 네, 손해보험, 네, 재산보험 이렇게 그것들을 있어요. 이제 취득하면 자동 승진돼서 연봉 상승이 보다 빠를 수 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임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실례지만 어떤 게 있는지 살짝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펀드, 증권, 네, 변액, 네, 보험 대리점 이렇게 다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아무래도 선임으로 승진을 했으니 이제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는 파생 상품, 그 파생 투자 상담사, 네, 그 자격증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외환 전문역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격증을, 네, 더 따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연봉에 대한 이야기부터 마무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먼저 기존의 블로그에 궁금한 점 이야기해달라고 남겨주신 분들의 질문을 먼저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실시간 질의응답은 바로바로 하면서 하면 너무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게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질의응답은 한 번에 받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승진, 그리고 연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봉을 어떻게 하면 빨리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필요한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앞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실 때 있어서 서류 단계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 합격률이 올라가는 것들, 가산점 주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따는 건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미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승진, 입행 후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입행 이후에까지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은 또 다르거든요. 방금 하신 이야기처럼. 그래서 자격증을 따실 때 그냥 무분별하게 다다익선으로 가지 마시고, 입행 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적으시고 공부하기가 훨씬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준비하실 때 입행 이후에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자격증들을 따시는 게 입행 이후까지 도움이 되니 그렇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요 정도로만 드릴게요. 자격증 이야기 또 깊어질 수 있는데,
직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RS직에 대해서는 자격증 이야기는 다 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비교를 하실 때 지금 뭐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와 RS직을 비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RS직을 비교하신다면 우리은행의 개금서와 비교하시거나 기업은행의 준정규직과 비교하시거나 하실 거라는 거죠. 다른 은행의 텔러 직군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의 지난 인생,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RS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업은행에서 인턴하면서 기업은행의 준정규직분들 본 거 들은 이야기 듣고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들 지켜본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새 은행의 텔러 직군들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은 우리은행 개금서가 제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현직자가 이야기 드리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봉 같은 경우 우리는 개금서는 기본 4천이 넘어요. 4천 이제 초반 정도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남자의 경우 군대를 전역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세부적인 거 빼고 나서 그냥 비교를 좀 해드리면 연봉은 우리은행 개금서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가장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군 전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직군 전환이라는 건 텔러 직군이 일반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느냐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이 우리은행 개금서가 가장 잘 돼 있어서 성장 가능성과 연봉에 있어서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은행이 요 두 부분은 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라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사실 지점 바이 지점이 크겠지만 워라벨은 이 새 직군, 새 은행의 텔러 직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워라벨은 우리은행 개금서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신한은행 RS랑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퇴근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봉 더 받는 거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신한은행은 이제 RS직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는 개금서는 예전부터 확대가 되어 있었고 기업은행 준정규직도 이미 확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봉은 그래서 신한은행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텔러 직군이 좀 더 받았다. 그리고 대신 워라벨은 이 둘은 조금 더 낮았고 신한은행은 대신 워라벨에 있어서는 상을 주겠다. 워라벨이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퇴근 시간 빠르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 뭐 누구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 개개인에 따른 이야기는 또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빅데이터를 쌓아서 평균적인 이야기들을 이 세 직군 간에 비교한 상중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기에 또 RS직의 연봉이 중이라고 해서 RS직의 연봉이 무조건 낮냐 그건 또 아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7년 지나면 4천 중반 간다. 여러분들의 만족할 만한 초봉 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각 은행별로 텔러 직군에 대한 이해와 신한은행 RS의 연봉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